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날뛰고 있죠. 최근 5년 동안 20배가 올랐고요. 얼마 전엔 시총이 단 하루 만에 360조가 뛰었는데 이날 딱 하루 동안 증가한 시총이 넷플릭스의 전체 시총보다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총 4위까지 올랐고요. 전 세계에서 몸값이 네 번째로 비싼 기업이 됐어요.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를 제외하면 위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밖에 없습니다. 원래 AI를 주도하던 구글도 추월을 했어요. 또 기존의 반도체 산업의 큰 형님이었던 인텔보다 10배나 비싼 기업이 됐어요. 그 어떤 반도체 기업도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역사적인 몸값이라고 합니다. 창업자도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이미 중국 최고의 부자까지 추월을 했대요. 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나 반도체 관련주가 낙수 효과를 크게 보고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 전체로까지 활력을 주고 있고 증시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중에서도 S&P500이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었어요. 이런 현상이 유럽이나 아시아로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 대만, 일본 쪽에서도 대표적인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경제 당시의 최고점을 수십 년 만에 갈아치우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심지어 증시를 넘어 코인 시장으로까지 엔비디아의 마수가 뻗치고 있는데 주로 AI랑 관련이 있는 테마 코인들이 폭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2의 닷컴 버블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가 자산 시장을 머리채 잡고 캐리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 우리 한국은 그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대만이나 일본도 전고점을 다 뚫었는데 우리 코스피만 자빠져가지고 누워있죠. 왜냐면 우리 한국은 AI 산업도 AI 반도체 산업도 조금 부족하거든요. 머리채 잡고 캐리해주려고 해도 자필 머리채가 없는 대머리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뜨는 거냐? 얼마 전까진 친환경이라든가 전기차 쪽이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지금은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기차를 대표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고요. 중국의 BYD 역시 40%가 날아갔어요. 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회사 외에도 이미 BYD 지분을 대거 처분한 상태고요. 이미 GM 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팔았습니다. 최근에 GM도 전기차로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시총 1등은 대체로 애플이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탈환을 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최대 주주예요. 보다시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랑 관련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이 1등이고 하드웨어랑 관련이 있는 엔비디아는 시총이 4등이고 확실히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챗GPT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인공지능 툴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폭증하고 관련 산업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겁니다. 사실 주식이나 게임을 안 하시면은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엔비디아는 원래 반도체 회사예요. 특히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라서 이거를 구동할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 하드웨어가 바로 반도체가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이거를 설계에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는 엔비디아 말고도 많잖아요. 왜 하필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냐? 처음부터 여기가 인공지능 전용 칩을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GPU라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 왔어요. 이 GPU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됐거든요. 이거를 주로 누가 많이 썼냐면은 그래픽이랑 관련된 작업을 하는 분들 있죠. 아니면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쓰기도 하고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픽이 좋은 최신 게임을 즐기려면은 좋은 GPU가 필요했고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데스크탑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70%나 됐습니다. 이미 전통적인 산업에서부터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왔고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엔비디아가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게 CUDA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부터예요. 이때부터는 GPU가 대량의 단순한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특화가 되거든요. 바로 이런 능력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 채굴이에요. 원래 코인을 채굴할 때 단순 연산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한창 코인이 붐일 때 채굴 공장이 또 많이 생겼고 이때 그래픽카드 품귀가 상당했는데 특히 엔비디아 GPU의 이런 능력은 AI 시대가 오면서 날개를 달게 되죠. AI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등장을 했고 경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딥러닝 방식이 대세로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이 딥러닝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엔비디아의 GPU가 성능을 잘 뽑아준 거죠. 학계에서 이거저거 다 써보고 돌려보니까 엔비디아 GPU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AI 전용 반도체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GPU 쪽은 시장 점유율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I 쪽으로 와서도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딥러닝 방식이 대세가 되기 전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CPU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라 그러면 원래 CPU를 만드는 인텔을 제일 먼저 떠올렸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CPU에서 GPU로 넘어오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텔이 살짝 밀려난 그림이 나왔죠.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미 AI 전용 G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거의 100%가 나와요. 완전한 독점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특히 요즘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큰 서버실에 GPU 수만 대를 박아놓고 돌리고 있다고 해요. 이미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처럼 AI랑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이런 서버실 같은 걸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의 GPU를 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때문이에요. 당장에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인공지능 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대요. 요즘 쓰는 GPU는 H100이라고 해서 대당 5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15만 대를 구입해서 여기에만 6조 원 가까이 썼다고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거를 35만 대까지 사겠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게임하라고 만든 반도체인데 갑자기 코인이나 인공지능이 터지면서 미친 듯이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한 시대를 관통할 만큼 돈이 몰리는 산업이 지금 인공지능인데, 그런 산업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들이 딱히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분야에서 착실히 잘 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억바도 이런 억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챗GPT가 등장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충격과 공포를 느꼈잖아요. 아, 이러다가 뒤처지고 도태되고 나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실제로 원래 인공지능을 주도하던 구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부랴부랴 유사한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특히 최근에 오픈 AI가 공개한 소라라는 서비스가 챗GPT만큼의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데 그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슈가 됐거든요. 보다시피 빅테크 기업들 간에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산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파는 데는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이른 시기에 갑자기 터질 거라고는 누구도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련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줄도 몰랐고, 반도체 회사들 역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웃돈을 줘도 못 살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요. 주문하면 한참 뒤에나 받고 공급자가 완전히 우위에 서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 공급자도 엔비디아 꼴랑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물들어오는 거를 혼자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GPU를 가격 경쟁 없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 만드는 족족 다 팔리니까 재고 걱정이 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안 좋을 리에 안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런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제왕적인 지위에 있다는 건데, 이런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도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이 사이클도 오르막길에 들어갔어요. 처치곤란이던 재고도 작년 3분기부터 소진이 되고 있고,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과정에서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런 업황이 증시에는 1년 정도 미리 반영이 돼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이미 작년 초부터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황까지 엔비디아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매출은 2.5배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10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당연하게도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를 이끌고 있는 샘 올트먼은 챗GPT가 이제 걸음마를 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더 엄청난 혁신이 남아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많은 분야에, 종국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거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과거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려고 처음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처럼 AI 쪽에서도 킬러 어플이 등장하면은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기술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키우고 있는 중국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도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추격을 기다리고 있지만도 않거든요. 오히려 선두주자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유리한 포지션에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약 쪽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던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탈모치료 이제는 조금 빨리 나와야겠죠. 맨날 희망 고문하는 기사 그만 뜨고 이제는 진짜로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참고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를 비판하고 있는 의견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딸려가지고 기업들이 칩을 못 구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공급량의 대부분을 빅테크 기업들이 쓸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한테까지 칩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칩을 못 구한대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칩을 못 구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이러면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서버를 빌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연스럽게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과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칩이 필요해질 텐데, 이 칩의 공급망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면서 비싸게 팔고 공급량도 못 따라간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의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에 특화된 NPU라는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탈 엔비디아를 가장 적극적으로 외치는 사람이 오픈 AI를 이끌고 있는 샘 올트먼이거든요. 이 사람이 최근에 AI 전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모으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올트먼의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비판적인 시선이 많기는 해요. 저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저 돈을 모으는 게 제일 쉬울 정도로 나머지 일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 산업 자체가 벽이 높아서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힘든 측면이 있고, 그만큼 한 분야만 잘하기도 벅차서 별 수 없이 분업화가 돼 있는 산업인데 이거를 혼자 다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 아쉬운 점은 삼성의 노를 못
쫓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에 넘기게 되는데 지금 파운드리 쪽에선 1등이 TSMC고 2등이 우리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격차가 조금 큰 2등이긴 해요. 이게 7나노 밑에 공정은 전 세계에서 이 둘밖에 못하긴 하지만 3나노 공정으로 가면은 차이가 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가 우선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삼성이 재미를 썩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 GPU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삼성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모리도 수주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AI용 GPU가 성능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됐는데 삼성은 이 HBM 사업에서 철수를 했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만 수주를 받고 있죠. 여기는 계속해서 HBM을 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괜찮은 겁니다. 삼성도 다시 개발에 들어는 갔는데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